할렐루야. 네.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저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첫째는 주도적인 삶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남을 추종하고 속된 말로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한다는 말이 있듯이 첫 번 창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창조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관리를 하던 물건을 구입하던 무엇을 하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 혼자만 잘 되기에는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은 잘할 줄 아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좋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의 힘을 합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하는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에 어떤 균형적인 그런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의 육신이 파괴되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야 할 시간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될 시간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을 고장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규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한 일곱 가지 습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최소한 이 일곱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인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인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 여러분, 주인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정말 두 가족이 캠핑을 갔다가 새벽에 화재가 나서 다섯 명이 죽고 두 사람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긴급 속보이 정말 여러분 쉼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생명을 빼앗기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따라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습관을 갖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아가서 실천하는 믿음의 습관, 이 습관이 대사람이니까 교회 성도들의 습관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래,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으면 제자들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막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40일을 작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지요.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 열을 베푸신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었다면, 또 지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언제든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렸어요. 나사로로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병자의 기도 고치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습관은 첫째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이 전에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타다 놓고 이제 기도하는 사이에 장난치는 동료가 그 식판을 몰래 딴 데다 감춘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발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좀 기분이 어쩌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먹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절대로 얼굴 보면서 내가 밥을 먹나 보라. 옆 사람 쳐다봐요. 혹시라도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마주 보고 밥을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계시나 보면서. 여러분,
운명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더군다나 기도하는 사이에 그걸 합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기도할 때 밥 감추는 사람 있으면 평생 그 사람하고 안 먹고 도망가는, 한 번의 장난이 그런 실수를 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셔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세요. 왜 아멘이 좋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철야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철야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는 철야 기도를 안 하시다가 올해부터 철야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철야 기도회가 이렇게 힘든 걸 몰라요. 예? 하기에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야 철야 기도도 나오고 내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겨야 철야 기도 나오는 거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닌 걸 나는 분명히 믿어요. 아니 목사님들까지도 철야 기도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예? 물어보면 뭐예요? 에? 아이들보다도 몰라. 물어보면 잔소리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철야 기도 해보셨나요? 시작. 철야 기도도 여러분 정말 몸에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어떤 분들은 습관이 정말 예?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가지고 진지를 잡수실 때에도 한참 보수깔 떠놓고 어? 나 기도 안 했네. 그때 기도하시다 집사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많이 정말 습관이 고쳐졌어요. 정말 예전에는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5분 그러면 그분이 문 열고 싹 들어와요. 예배드리고 10분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이 그 순간에 오셔서 우리 싹 다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지각을 하면 선생님들에게 야단을 맞는 것처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지각을 반복하거나 여러 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 윗사람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지중히 여길 줄 알고 정말로 예배 시간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퀘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엘 이퍼강이라고 하는 분이 복권을 사셨고 복권을 사셨는데 오늘 편의점에 가서 복권 두 장을 샀답니다. 그런데 이 복권 구입 마감 시간이 매주 금요일날 오후 9시다. 그런데 이 도망 씨가 8시 59분에 가서
여러분 복권을 두 장을 샀대요. 그랬는데 이제 두 장을 사면서 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예, 입력을 하잖아요. 8시 59분에 이 복권을 두 장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한 장은 9시 전에 등록이 되고 한 장은 9시 07분에 7초에 9시 7초에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장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등록한 그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됩니다. 1등이 얼마냐? 좀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1등에 당첨이 됐는데 340억이랍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복권회사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9시 7초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마감이기 때문에 복권 당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부를 이룬. 그래서 이 보강씨가 여러분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약 7년 동안 소송을 걸렸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9시 7초 이거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왔다. 여러분 7초 차이에 340억 원이 달라가.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내줘요? 7초. 네? 7초 사이.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릴 때에 11시 7초에 딱 들어왔을 때에 11시에 문 딱 나는 너를 모르는 막 두들기는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럼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분 1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성된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습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습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좋은 습관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은 짐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몸의 액세를 짜고 짜서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 끝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감나무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었습니까?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누구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깜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하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출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습관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해 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누가 더 잘 되느냐 생각을 해. 아예 무관심한 사람, 교회 일에 생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잡아. 정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41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요? 흉악범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사형시키는 틀이 바로 십자가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중대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습관이 좋은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루를 일정을 맡기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습관, 꼭 필요한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습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주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습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습관, 이러한 습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본받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목된 성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